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새롭게 나올 프랑키에 이어서 상디 버전 1 지상디를 초진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은 선장효과가 1당의 공격력을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디 버전 1, 그러니까 지상디라고 할게요. 지상디 같은 경우가 격투형 강인형이기 때문에 격투덱으로 짜시거나 아니면 강인덱으로 짜시거나 아니면 지속성덱으로 짜시거나 이런 식으로 짜시면은 굉장히 효과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강인형이면 증인샷을 탈 수 있어서 퍼펙트도 또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녀효과를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진하기 전 상디에서 공격배열이 다 올라가요. 다른 거는 변화 없이 공격 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초진 상디 같은 경우는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상디가 있으신 분들은 꼭 초진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효과는 일단 공격력 2.75배, 체력은 1.3배, 자신의 공격력은 3배입니다. 일단은 연속슬롯을 유리하게 취급하고요. 사실 2.75배, 공격 배율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선장 액션이 이 녀석도 있습니다. 선장 액션이 있는데 선장 액션을 하면 스카이워크라고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이 녀석이 하늘로 없어집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없어집니다. 물론 상디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션 발동 턴에는 공격할 수 없지만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봉인이나 선장 무효, 실명, 마비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아요. 사실 선장 무효 능력 해방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그리고 다음 턴에 자신의 공격력이 2.75배가 올라서 8.25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8.25배인데 여기서 공격력 상승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인핸스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핸스를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 배율은 정말 어마어마해진다. 그래서 심속성 던전에서는 이 초진 상디 버전 1 지상디의 데미지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언효과나 잠재능력 같은 경우는 기존 지상대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넘어가고요. 필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살기는 적중치한테 일단 10만 고정 데미지를 가하고요. 1당의 방해 슬롯과 그리고 자신의 슬롯 그리고 인접한 슬롯을 모두 자슬롯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1턴 동안 체인 개수가 0.8 올라가고요. 자신이 선장일 때에는 체인 개수 상한 고정 그리고 체인 개수 증가량 감소 상태를 5턴을 회복시킵니다. 요거 좀 까다로운 편이 꽤 있는데 요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좋죠, 이것도.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선장 액션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도 필살 봉인이라든가 필살 또는 대강기 그리고 선장 교체,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던전에서 초진 상대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게 굉장히 쉽게 깰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이 덱을, 이 지상디를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구 잡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강인덱으로 이렇게 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니샤를 탈 수가 있고요. 데미지는 이거 미역구기 때문에 데미지는 좀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선장 액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장 액션은 역시나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그럼 이 녀석이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갔죠? 이거 표시가 있습니다. 올라간 표시. 이 녀석 공격이 안 돼요. 그쵸? 공격이 안 돼요. 자, 두 마리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턴에는 이 녀석이 다시 공격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붉은색 이렇게 표시가 나죠? 데미지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때려볼게요. 네, 퍼펙트가 살짝 어려워집니다. 저같이 컨트롤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제 거북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거북이를 잡는 데는 그렇게 데미지가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제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쵸?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격을 안 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스전에서 이 녀석을 공격을 하려면 바로 직전 턴에서 이렇게 좀 스카이워크를 써가지고 다음 턴에 좀 데미지를 강하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갈까요? 네, 올라갔어요. 네, 이 녀석 퍼펙트가 진짜
오, 이거 잘해야 돼. 이게 내려와서 쫙 앞으로 나가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일단 한 번에 다 못 잡겠구나. 하나만 남기고.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이런 일이 그냥. 제가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 잠깐 하려고 했다가 원래 이래요. 저 아시잖아요. 기다려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2턴 지나가고. 이거를 선장 액션을 보여줘서 미역구를 한번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왜 죽이냐고. 자, 보세요. 어차피 지나가서 그래 됐어. 체력이 얼마 안 됐었구나.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한테 한 대 때릴 거예요. 괜찮아. 자, 올라가봐. 예, 다음 턴에 때릴 수가 있겠죠? 다음 턴에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8.25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슬롯이 안 좋을 때도 있죠? 자, 이럴 때는,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이, 아우, 멋있네. 빠싸! 고정 데미지도 가고, 슬롯도, 자슬롯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멋있어요. 네. 자, 그리고 아주 번쩍번쩍거리고, 굉장히 멋있죠? 자,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5개밖에 없지만, 캐릭터가. 빠싸! 봤죠잉? 데미지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